안녕하세요. 포토그래퍼 파블로입니다. 이번 시간도 좀 가볍게 여러분께 사진 조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. 사진 조명을 사용하면요, 여러분들 사진 생활에 달라지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는요, 일단 사진 조명을 사용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촬영하지 못했던 역광에서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점입니다. 예쁜 풍경에 인물을 세워놨더니 거의 대부분 역광이더라고요. 역광에서 인물이 당연히 어둡게 나오겠죠.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 결국은 이 조명이 답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조명을 사용하고 난 이후로부터는 역광 사진에서도 마음에 드는 사진을 만들 수가 있었었고요. 그리고 두 번째 달라진 점은요, 여러분들의 사진 후보정 노력이 줄어든다는 겁니다. 여러분들이 후보정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. 제가 말씀드린 뭐 기본적인 보정 말고요, 역광에서 촬영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보정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뭐 보정하는 시간이 뭐 30분, 1시간씩 걸리기도 하죠. 한두 장 정도는 그렇게 보정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, 만일에 필요한 사진이 뭐 10장, 20장, 30장 그렇게 된다면은요, 그때부터 이거는 보정 작업이 뭐 노가다처럼 느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. 사진 조명을 사용하고부터요, 이 보정에 들어가는 노력을 현저히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. 제가 요즘 촬영하는 사진들은요, 거의 보정을 하지 않은 원본에 가까운 사진들입니다. 뭐 보정을 했다 해도 간단한 뭐 노출 정도나 맞춰주고요, 그 다음 모델의 피부나 뭐 얼굴 윤곽 정도 맞춰서 한 5분 정도의 보정을 끝내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명을 이용하셔서 너무 보정에 구속되지 마시고요, 조명을 이용해서 사진 찍는 즐거움을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요,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조명을 쓰지 않고 그냥 자연광으로 사용을 한다면요, 내가 찍거나 다른 사람 찍거나 구도만 달라질 뿐 거의 비슷한 사진이 나오거든요. 결국은 보정으로 남들과 다른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요, 그 보정으로 색깔을 바꿔놨다 해도 이 보정으로 색깔을 바꾼 거는요, 나중에 또 몇 년이 지나가서 유행이 바뀌면은 촌스럽게 되더라고요. 결국은 남들과 비슷비슷한 사진을 만들어내게 돼 있는데요, 조명을 사용한다면은 자기만의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. 같은 모델에 같은 장소에서 다른 사람과 찍어도요, 다른 사람과 완전히 다른 자기만의 사진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그것 때문에 훨씬 더 사진의 재미가 더해지고, 보통은 사진을 촬영하고 나서 좋게 나왔는지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요, 조명을 사용하고부터는 촬영하기 전에 머릿속으로 먼저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요, 조명과 카메라를 이용해서 어떻게 그 이미지를 표현을 할지를 연구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머릿속으로 구상한 이미지가 제대로 표현됐을 때에는요, 굉장한 성취감도 느낄 수가 있고요. 그럼 다시 말하면 조명을 머리로 찍게 됩니다. 그래서 그런 점들이 사진의 재미를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뭐 아마 처음부터 뭐 그렇게 쉽게 그런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가 사진으로 나오진 않겠죠. 아마 그렇게까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과 공부를 해야 될 텐데요,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사진 조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알려드릴 테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제 강의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요. 지금까지 포토그래퍼 파블로였고요. 또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